오늘 여기는 순천만 습지예요. 종일 쉬고 이제 운동 삼아서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순천만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가 들어오는데 주차장 주차비 3,000원 있고요. 입장료 여기 몇 표소가 있습니다. 개인 8,000원인데요. 인근 지역 분들은 4,000원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큐브 통합권도 있습니다. 이게 순천만 갈대밭이나 순천만 정원을 입장할 시에 그 다음 날까지 정원이나 또 순천만 습지를 두 군데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습지 사이로 바다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체험선을 타는 곳도 있습니다. 입구에 안내편 있네요. 대한민국 제1호 람사르 연안 습지 순천만입니다.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 보전 지역 순천만 습지예요. 갯벌 갈대 철새의 낙원. 순천만 자연 생태관이 시간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려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랑가시 나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오니까 이 나무가 훨씬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전에 짧게 요 갈대밭 공원만 제가 영상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갈대밭을 한번 돌아볼게요. 순천만 주변 관광지는 여러 군데가 있고요. 봉화산 둘레길이랄까, 순천만 국가정원이랄까, 서남사, 또 송광사, 나간읍성, 드라마 촬영장, 이렇게, 뭐, 가까이 주변에 있는 관광지들입니다. 제가 이곳을 초가을에 찍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소망패라고 이렇게 열쇠고리 걸듯이 이렇게 걸어둘 수 있는 터널이 있어요. 입구 작은 연못에 철새들이 아주 편안하게 평화롭게 놀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입장 가는 시간은 4시 50분입니다. 4시 50분 안에 오셔야지만 여기 입장할 수 있어요. 지금 물이 엄청 많이 빠졌네요. 여기가 생명의 땅 갯벌입니다. 갯벌. 철새들이 저기 물가에 나란히 앉아서 지금 쉬고 있네요. 먹이 활동도 하고. 얘들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다 없어졌어요. 머리 없는 청둥오리들입니다. 다리를 건너서 순천만 갈대밭으로 들어갑니다.
벼가 고개 숙인 모습 같죠? 아이쿠, 구경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네요. 와, 큰일 났습니다. 약간 다리가 높아서 전체적인 모습 한번 잡아볼게요. 저기 동산을 오르면 전망대가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이거. 여기가. 거의 다 펴서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뻐요.
여기서부터 전망대 길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나무를 놓고 건너다녔던 길이 이제 이렇게 철렁다리가 모여져 있네요. 크고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약 15초간 사진을 실시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진이 완료되었습니다.